이달의 아랑대 잊지 않고 또 왔네 또 왔어. 선크림, 다이어트 보조제, 붓기템들, 좀 고주파 마사지가 요즘 먹는 콜라겐이 인기라고요? 제가 먹어. 남편이 나도 모르게 스며든? 요즘 정말 핫하디 핫하다. 이거 뭐 거의 품절이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갓벽에 가깝다. 붓기에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먹어봤던 먹는 콜라겐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어요. 홈케어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 움직여도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말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달의 아랑대 잊지 않고 또 왔네 또 왔어. 여러분, 제가 약속 지켰죠? 이달의 아랑대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다. 그래서 빠르게 바로 소개를 해보자면요. 자, 여름철 다가왔으니 선크림 필수죠. 다이어트 보조제, 붓기템들 가지고 왔죠. 요즘 고주파 마사지가 인기라고요? 잊지 않고 구매해봤죠. 여기에 더해서 요즘 먹는 콜라겐이 인기라고요? 제가 먹어보고 또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 보이고 싶어서 앞머리 잘랐는데 앞머리 고정 방법 궁금하다고요? 알차게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아직 4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즘 선크림 대란입니다. 요즘 브랜드마다 선크림을 정말 많이 출시를 하면서 아, 우리가 제일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라고 하는데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정말 잘 쓴 선크림, 그리고 나도 모르게 1년 내내 잘 썼던 선크림까지, 그리고 요즘 핫하디 핫한 신상 선크림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선크림 A to Z까지 하나씩 또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떻게 공병 하나가 나와버렸습니다. 달바 선크림은 제가 올영 세일할 때마다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인 거 기억을 하시죠? 간혹가다 리뷰를 보면 저는 지성이라서 조금 유분감이 돌아요, 저는 약간 기름기가 느껴져요 라고 하는 리뷰도 있더라고요. 복합성, 건성 피부한테 조금 더 잘 맞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어요. 하지만 케바케 약간 베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아무튼 저 공병 하나 나와가지고 이달의 아랑템으로 또 한번 알짜배기로 소개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제품을 처음 보여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야금야금 보여드렸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 있어요. 바로 토코보입니다. 와, 제가 이 토코보 제품 작년 여름 딱 이때쯤 소개를 했을 거예요. 4월쯤에 이게 수분감도 괜찮았고 비건이었고 저자극 선크림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선크림 딱 하나만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탈탈탈 쓰다가 어느 순간 저의 이제 전 남자친구죠. 현 남편. 지금 저의 전 남자친구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자기는 토코보가 너무 좋다고. 제가 이것도 써봐봐 라고 하는데 남자가 쓰기에는 토코보가 제일 좋다고 하면서 토코보만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괌 여행을 가고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가고 요즘같이 다시 봄이 돌아왔는데도 남편이 토코보만 써. 그래서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토코보만 쓰냐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며든 토코보다.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토코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야, 약간 토며들었어. 근데 약간 이름이 어려워요. 토코본지 토보콘지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이다. 써보면 선크림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수분 에센스감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왜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약간 수분 에센스감. 사용해봤던 선크림 중에서는 선크림 제형이라고 안 믿길 정도로 굉장히 에센스감이 넘쳐요. 선크림보다는 선 에센스? 선 수딩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제형감이기도 하고 눈시림은 없습니다. 한두 달 써보고 제가 소개하는 건 아니고 뭐 1년 넘게 저랑 저희 남편이랑 써보고서 리뷰를 하는 거니까 10점 만점에 9.9점 이상을 줄 수 있을 만한 제품? 몰랑이 분들 중에서 여름철 선크림 찾는다. 선크림보다는 선수딩, 수부지나 지성, 그리고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라면 토코보 추천드리고 싶어요. 써보면 이게 유분감이 느껴진다고 그런 리뷰는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써보면 수분감만 느껴지거든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선크림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새로 구매를 했는데요. 엠키리의 코어 선 젤이에요. 엠키리 제품은 그 EGF 라인이 유명해가지고 요즘에 세럼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조용히 강한 스타일 요 선 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은근히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얘는 유분감이 아예 없다 보니까 좀 보송한 마무리감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사용감은 앞에 소개를 했었던 토코보에 비하면 아주 살짝 한 2% 3% 정도 조금 더 제형감이 느껴지기는 해요. 토코보는 조금 더 수딩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마무리감이 보송 실키한 느낌이 살짝 더 들거든요. 완전 유분감은 단 1% 0.001%도 용납을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M키리 제품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자, 다음으로는 요즘 정말 핫하디 핫하다. 이거 뭐 품절이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리브영에서 어렵게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아떼의 비건 릴리프 선 에센스입니다. 이거 진짜 핫하더라고요. 눈시림부터 시작해서 끈적인 마무리감까지 진짜 약간 갓벽에 가깝다라고 리뷰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궁금하지? 나도 또 이거 참을 수 없지. 구매를 해봤는데 제형감으로 따져보면 앞에 소개했었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묽어요. 제가 토코보도 굉장히 묽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조금 더 묽은 느낌이에요. 제가 써보자마자 와, 선크림 진짜 괜찮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사용감, 제형에서는 앞에 제품들이랑 다 비교를 해봐도 가장 묽어요. 확실히 묽다 보니까 밀착력이나 화장이 잘 먹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겠죠. 그리고 딱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도 끈적임이 없어요. 이 제품이 끈적임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 그 정도로 끈적임은 굉장히 적다. 적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끈적임은 없습니다. 제가 손에도 발라보고 얼굴에도 발라보고 목에도 발라보고 겹겹이 쌓아보기도 했는데 단점이 딱히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선크림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최근에 구매한 제품 중에서는 만족스러운 제품이라서 올 여름철에도 잘 쓸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제가 구매한 거예요. 딥트의 3위 피치 맛본 요거고요. 요건 제가 두 번째 재구매를 하고 있어요. 요 피치 맛본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광고 타겟팅이 됐었는데 요 한 알로 890칼로리가 버닝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알약 하나가 890칼로리가 버닝이 돼? 그럼 제가 다른 보조제를 다 끊고 얘만 먹어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아리까리해서 한 번도 구매를 해본 제품이고요. 그래도 한 알로 890칼로리 버닝이면 꽤 약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보조제 느낌으로 한 번 더 구매를 해봤습니다. 안에 돌레잎 주정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요 성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가르시니아가 다이어트 보조 성분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가르시니아가 부작용이 동반된다라는 이 부작용 리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르시니아의 그런 부작용을 조금 더 보완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떠오르는 다이어트 보조 성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 제품이 그런 돌레잎 주정 추출물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점을 꼽아보자면 원래는 요 하트가 조금 더 알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목을 넘길 때 목에 약간 윽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불편함을 저만 느낀 건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요번에 다시 리뉴얼이 돼가지고 알약이 조금 더 작아졌다고는 하는데 엄청 작아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먹어봤을 때 목에 윽 하는 느낌은 조금 덜 했으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요 한 통까지 더 열심히 먹어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걸 먹고 막 몇 킬로씩 빠진다면 뭐 모든 다이어트 제약회사가 다 망해야죠. 아무튼 그래서 보조적인 느낌으로 열심히 나름 자기관리 차원으로 먹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젠이에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붓기를 빼주려고 구매를 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리뷰를 남겨봅니다. 이 V젠은 제가 그냥 붓기 약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안에 주성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브로멜라닌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브로멜라닌이 뭐냐면 그 파인애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고기를 유연하게 만들고 고기 연화 작업을 할 때 파인애플을 넣으면 그 고기가 유연하게 만들어져요. 이 브로멜라닌 성분이 들어가면 붓기나 그 부종 또는 다이어트 보조로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아무튼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 찾아보고 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파파인이라고 장에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성분이랑 칼륨 이라고 해서 염분 조절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붓기 부종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리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리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끼에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조금 더 먹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얼굴 붓기뿐만 아니라 몸에도 붓기 염증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구매를 해봤고 재구매 의사가 있냐라고 한다면 있어요. 저는 이제 붓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얼굴 붓기 막 손가락 붓기 막 너무 심해서 이거는 조금 더 꾸준히 먹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짜자잔. 달바의 비건어리 식물성 콜라겐이에요. 원래 달바에서 기존에 출시를 했었던 거는 이거예요. 비건어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약간 맛은 쏘쏘? 먹어보면 그냥 이게 콜라겐 맛이구나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리뉴얼 작업을 했는지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샤인 머스켓이라고 써있거든요. 먹어봤던 먹는 콜라겐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어요. 진짜로 먹어봤던 제품 중에서는 진짜 가장 속세의 맛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 알약 형태도 먹어봤고 액상 형태도 먹어보고 젤리도 먹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맛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샤인 머스켓 맛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마이구미 맛도 나면서 그 청포도 알사탕 맛 있잖아요. 그 알사탕 맛이 나는데 씹는 맛이 젤리 맛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하거나 입이 오후에 심심한데 뭐든 약간 먹고 싶어. 하지만 내 입에 뭘 넣으면 안 돼. 내 스스로 혼자 갈등할 때 이거 먹어주면 약간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괜찮아서 저는 사실 요 한 통은 달바에서 보내주셨는데 먹어보자마자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 이거 진짜 완전 속세 맛이라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거 너무 맛있다고 막 눈이 떠진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통을 싹 비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가 두 달치를 구매를 해가지고 요즘 먹어주고 있죠. 먹고 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이 먹는 콜라겐이 체내에 흡수되고 단기간에 효과를 내냐라고 한다면 사실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느끼고 꾸준히 섭취를 해야지만 피부에서 느껴지다 보니까 단기간 섭취는 어렵다 보니까 저도 두 달치를 구매를 해봤고 한두 달 정도 꾸준히 먹어보면서 리뷰는 꾸준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피쉬 콜라겐에 비해서는 식물성 콜라겐이 조금 더 비릿함이 없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 먹어주는 거에 있어서 식감 부분에서는 그리고 만족감 부분에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제가 실큰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페이스 스타터 요거 3.0을 구매를 해봤고요. 얘는 56만원이더라고요. 큰돈 거금을 들여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제가 요즘에 디바이스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이제 피부과도 다니기는 하지만 피부과에 가서 뭔가 피부 시술을 받는 건 아니고 이제 리프팅이나 탄력 시술을 가끔 가서 받기는 하거든요. 또는 보톡스? 피부과는 정말 단기간이지 결국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효과를 내려면 집에서 홈케어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케어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요게 리뷰도 너무 괜찮고 몰랑이 분이 실큰 리뷰해주세요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자세히 보면 고주파 디바이스인데요. 고주파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신경을 자극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리프팅 쪽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리프팅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 제품의 근본적인 원리는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고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제가 요즘 디바이스에 관심이 정말 많다 보니까 뭐 제조사까지 미팅을 하면서 요즘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1MHz로 들어가 있고 모든 제품이 거의 1MHz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1MHz라고 얘기하는데도 있고 막 1000kHz라고 얘기하는데도 있는데 그 표현법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서 1MHz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얘는 신기하게 제조 국가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저는 중국산 제조 안 믿거든요. 중국산 제조는 안전성도 많이 떨어지고 중국산 거는 사실 효과와 효능을 많이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산 제조를 많이 믿고 따르는 편인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제조여가지고 이거는 약간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 고주파 디바이스랑 어떤 게 완전히 차이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온도가 43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계속 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거든요. 피부의 탄력, 혈액순환을 일정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약간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또 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앞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와 이거 그냥 앞머리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해봤죠. 이거는 소내추럴의 세팅 헤어 픽서를 구매를 해봤고 얘는 같이 딸려 나온 사은품이에요. 픽스카라. 근데 픽스카라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두 개를 또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팅 픽서는 워터 스프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헤어 스프레이는 가스 스프레이, 워터 스프레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이돌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쓰는 거는 워터 스프레이다. 저도 어쨌든 헤어 메이크업 일을 했었잖아요. 가스 스프레이는 전체적으로 약간 통을 잡아주는 거고 이 머리카락이 움직이지 않게 잡는 거는 워터 스프레이거든요. 그래서 워터 스프레이로 세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가닥가닥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찹찹찹찹 뿌려주고 난 다음에 딱 내려가지고 드라이기열을 은은하게 쐬주세요. 그 다음에 움직여주면 이 앞머리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앞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얘는 잔머리를 정돈하는 카라인데 저는 앞머리 하나하나 빗어줄 때 써주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비어 보이면 안 예쁘잖아요. 얘를 옆에다가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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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는 작업! 오호! 이렇게 해주는 작업! 이렇게 하면 얘가 딱 붙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거든요. 머리를 움직여도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10,000원짜리인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왔고 얘가 은근히 꿀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 움직이는 애들 있으면 이거 카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싹싹싹싹 빗어주는 작업 해주고 있는데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혹시 앞머리 바람 많이 부는 거 신경 쓰시는 몰랑이분들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니시지 마시고 이렇게 카라로 한번 고정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이달의 아랑템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달의 아랑템 진짜 알차고 정말 많이 구매를 해봤죠.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해서 이런저런 리뷰 남겨봤으니까 우리 몰랑이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올려봤고요. 혹시 궁금한 제품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제가 또 구매해가지고 이달의 아랑템으로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